자, 이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하락하는 종목들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라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지 다섯 가지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와이라노 다섯 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고모님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은 상당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먼저 파인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거래가 새로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새로 재개인데 이게 파인테크닉스하고 이제 파인엠텍이라는 회사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게 물적 분할이라고 일적 분할이 그러니까 지분 없이 나눠지는데 이것을 소유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양쪽의 주식을 다 갖게 되는 결과인데 이쪽 분할은 좋은 분할입니다. 나쁜 분할이 아니거든요. 이게 기존에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한 35% 정도, 36% 정도, 그 다음에 파인엠탭이 64%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쪽이 더 크게 나눠지고 기존에 한 4,500만 주에서 한 2,900만 주가 감자가 돼서 이제 다른 회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저거예요.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회사의 업무가 주력 업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볼 건 없어요. 이 회사도 갖고 있고 분할된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는데 일단 이 회사만 새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라는 쪽에서는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존의 그 LED 조명 사업을 기존 지금 법인이 갖고 있고 신설 법인은 IT 부분입니다. 정보 기술 사업 부분을 떼가는데 이 정보 기술 사업이 거의 매출, 그러니까 영업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때 그쪽 떨어져 나가는 회사가 훨씬 좋은 회사다. 주로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4세대 폴더블에 들어가는 힌지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메타스페이스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이 회사가 베트남의 법인이 상당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에 대한 수익이 한 65%를 차지하고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현재 있는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짐작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분할 전에 가격이 한 8,800원이었어요. 그리고 분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을 해서 4일간 급등을 해서 18%가 오릅니다. 그러다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 오늘 다시 풀렸는데 오늘 풀린 가격이 기존 회사가 시초가가 4,465원에 나왔다가 지금 3,2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파인엠텍이 10,000원에 시작했다가 급등을 합니다. 25% 급등을 해서 12,000원 이상 올라갔다 지금 11,000원대로 조정을 받았는데 기존의 주주들은 두 회사를 합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800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의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 계산한다면 두 개를 아침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았다면 거의 한 16,000원대가 거의 50%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근데 현재 가격대를 두 개를 합친다면 한 14,000원대인데 이 두 회사의 기존 정지 가격이 10,000원이면 지금도 손해볼 건 없다라는 쪽이고 기존에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한 파인테크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주력 업체를 띄워주고 나머지 회사이기 때문에 LED 조명 쪽이라면은 글쎄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고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 오늘 거래가 대략 터지긴 했지만은 이 가격대도 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두 개가 합쳐가지고 10,000원대가 되려면 이 가격대는 거의 한 3,000원이 아니라 3,000원 이하로 빠지고 기존의 파인엠텍도 지금 오늘 거래되는 파인엠텍도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해서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그 위에서만 매매하시는 게 단기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손절 라인은 정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을 보기 전에 자 조금 전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조금 전에 LG전자의 잠정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7,46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매출은 21조 1,714억 원이 나왔습니다. 21조 원 넘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20조 1,600억 원대 정도였는데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685억 원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에 못 미치는 지금 영업이익이 7,000억 원대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는데 컨센을 좀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평가가 나올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전장 부분은 어쨌든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TV 쪽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나 물류 비용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TV 쪽의 성장이 좀 더뎠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GM의 전기차 리콜의 이 대손 충당금 4,800억 원 정도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한번 나오는 이야기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LG전자의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아직은 근데 변동은 없습니다. 8만 1,000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라노 종목 바로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코리아 SE입니다. 코리아 SE가 9월에 정말 무서운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떨어집니다. 주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수하고 관계없이 따로 동떨어져 그렇죠. 가는 회사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올렸냐면요. 저가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저가가 2,200원에서 거의 9배, 19,000원 이상 올랐어요. 9배가 한 달 조금 지난 사이에 올랐어요. 네. 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까? 오늘 조정을 받는데 글쎄 조정 이틀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이 코리아 SE 지금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리듬 관련입니다. 근데 네. 이 원래 회사는 토목 자재 부품 제조사의 내진 설계도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피인수를 당합니다. 그 인수하는 회사가 리듬 플러스라는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 비상장 이 리듬 플러스라는 회사가 리듬 정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리듬이 최근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주요 핵심 부품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해서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톤당 79,000불 연초 대비 4배가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 부품인데 이 회사는 전혀 관계 없는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업무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존 비상장 그러니까 가려있던 회사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급등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다분히 아마 세력 쪽이 상당히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향후에는 많이 올라간 것은 실적이 그만큼 뒤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거 한방 명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리듬이라는 게 지금 이 회사가 그 불순물에서 불순물 염호에서 리듬을 추출하고 거기서 탄산 리듬 만들고 거기서 수소나 리듬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그래서 활용 안 되는 염호 좀 불순임 아닌 염전 호수겠죠. 염호에서 네. 연간 30만 톤 정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했는데 이게 중국
그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이 결정이 된 상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로 우리는 중국하고 리듬이 칠레에서 수입을 되는데 네. 원료만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군산 공장에서 1공장 있고 2공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것 그런 쪽에서 상당히 네. 좀 주가의 강세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전에 리듬 플러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리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게 대주주가 하나인데 네. 여기 그러니까 리듬 인사이트에서 추출된 그 리듬을 탄산 리듬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리듬 플러스에서 리듬 그 탄산 리듬을 수산 리듬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일렬로 체계 연계시킨다 해서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오르는데 상장된 회사는 코리아 S뿐이다라고 코리아 S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네. W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전혀 리듬하고 관계없는 회사인데 다만 이 회사가 그 리듬 플러스에서 원래 코리아 ES를 인수하기로 한 GP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고 그걸 네.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코리아 ES에 참여한다는 내용 때문에 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엔 코리아 ESE보다 더 위험하게 봐야 될 건 WI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종목 지금 거의 그 투자 위험 종목으로 WI는 오늘 정지됐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ESE는 어제 정지됐다 오늘 다시 풀리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은 상당히 관련해 갖고 상당히 그 위험성을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로 실적도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아랫 부분까지 그 하단 부분 한 12,000원 정도를 손절 부분을 생각하고 그 위에서만 단기 매매하시는 게 이것도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SE와 WI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Y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이게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로 오늘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다 같이 봐야 돼요. 네.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늘 카카오 뱅크, 뭐 네. 게임, 카카오까지 봐야 네.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지금 카카오페이입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시총이 33조에서 6조 2천억까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오늘 거래가 양으로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냐?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의 대표적인 지금 피해 사례가 카카오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마 카카오페이 이전에 상장됐던 게 카카오 뱅크예요. 뱅크. 네. 뱅크가 상장될 때 45조, 시총이 45조였어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 총을 합한 시총보다 더 커서 이게 가능성이 있냐 그랬는데 카카오니까라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쵸. 이 시총이 9조, 10조 미치면 빠졌어요. 제자리 찾아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실적은 아직 안 나요. 이게 어디가 바닥일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3년 연속 지금 적자 시연 중이거든요. 적자, 흑자 언제 날지 모르겠다 생각이 돼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도망가는 게 맞겠다. 지금 오늘 그렇게 빠졌어도 해서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는 양상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인성이 고문의 마지막 조언까지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Y라는 오늘은 인성이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